일심불란은 아주 쉽다. 아, 참, 일심불란 아주 쉽다 해놨다, 참. 일심불란,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심도 많이 하고 있잖아. 제일 뭐, 조그만 성과 법도에 있는 극락 못 간다, 그것도 걱정이 되지만도, 일심불란이 제일 그 힘든 허들이었을 거예요. 번뇌 망상 없이 염불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는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분의 보살들이 남아미타불, 번뇌 망상 없이 남아미타불 염불을 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극락 간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주 쉽다 해놨다. 자, 한번 그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염불은, 남아미타불 염불은 아주 간단해서 우리 개개인의 근성, 근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남아미타불을 칭념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 간단하다는 그 얘기는 뭐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무조건 한다. 입만 있으면 다 염불을 할 수 있어요. 칭념하는 게 있잖아. 칭할 칭자. 염불 염자 아닙니까? 입으로 그 염불을 하는 것 같아. 칭념 염불이라고 합니다. 그치? 칭념 염불에 뭐, 그때 그 만들어낸 분이 담난대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만약 마음이 비교적 차분하고 안정적이라면 그 얘기는 뭐 번뇌 망상 없고 있잖아요. 예? 차분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염불을 하고 번뇌 망상 없이 염불을 하고 만약 지금 만나 당장 번뇌 망상하는 마음이라면 번뇌 망상 속에서 염불을 해도 똑같이 극락 왕생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염불을 하면 안 나. 극락 무조건 간다. 믿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 연대 와서 공부를 같이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자기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 번뇌 망상 없이 공부, 자기 스스로 일심불란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 염불하다가 그냥 중도에 그만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뭐 딱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극락 왕생은 우리가 염불을 잘해서 있잖아요. 극락 가는 게 아니고, 잘해서 그 얘기는 뭐 번뇌 망상 없이 염불을 해가지고 극락 가는 게 아니고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서원이라 안 갑니까? 18원에 있어 우리는 갑니다. 18원 속에 그게 뭐 번뇌 망상 없이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설화대법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전부 극락 간다는 그 소리 듣고 있잖아요. 믿고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잖아요. 예? 내지심념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만 염불하면 여기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 염불하는데 뭐 번뇌 망상 없이 염불하는 그런 거 요구 조건 하나도 없어요. 약불생자 만약에 남아미타불 10번 불렀어도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10번 불렀어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동시성취라 우리 염불해서 극락 염불하면 극락 왕생 극락 가는 거 하고 아미타 부처님 승불하고 같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승불과 우리 왕생이 안 나 한 몸이다 이 말이네. 기법 일체랑 갑니까? 그래서 자 참 내 정경법사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잘 그렇게 있잖아 구분 지어가지고 우리 한나 걱정 근심을 갖다 전체적으로 다 없앴는건 모르겠어요. 야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시지. 자 인광대사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어떤 그 사가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인광대사님 아시는 그 사님이 오랜만에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그동안에 이야기를 좀 했나 갑니까? 큰 병이 안 돼. 1년 전에 큰 병이 있었는데 아마 그래 죽는다는 생각 걱정은 안 했는데 그때는 뭐 두려움도 없고 뭐 마음도 아주 안정돼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부족한 마음이 있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그 뭐 자원하나 염불을 해가 왔기는 왔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죽었으면 과연 극락에 갈 수 있었을까? 번뇌 망상 속에서 내 염불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극락 왕생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걱정이 좀 생기더라. 그 얘기 끝나기도 전에 막 인광대사님이 있잖아요. 호통을 쳤다 안 갑니까? 네가 있잖아. 남아미타불 10번만 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거 들어보지도 않았나. 그 얘기는 그 인광대사님이 그 호통 치는 게 아니고 무량수경에 있잖아. 18번에 딱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뭐 번뇌 망상이 있게 없게 거기에 그런 조건 하나도 안 달았어요.
10분만 염불을 하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없든 간에 10분만 염불을 하면 극락간 왕생한다고 책에 되어 있는데 니 그거 안 배워나 이렇게 막 물켰단 갑자기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자 그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광대사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염불을 잘했다고 말하는가. 심념으로도 남아미탑을 10번, 입으로 남아미탑을 10번만 불러도 있잖아. 마땅히 극락 왕생한다. 심념으로도 남아미탑을 10번만 불러도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남아미탑을 10번만 불러도 마땅히 극락 왕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극락 왕생, 극락 가는 이유가 뭐냐? 아미타 부처님 서원 때문이다. 18원 때문이다. 그렇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의 성부를 갖다 걸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기가 보정을 서서 그런 게 번뇌 망상이 있든 간에 너만 염불만 하면 내가 너가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염불해가지고 극락 못 간다고 하면 내가 보정 섞게. 내가 부처한테 안 될 거라. 서원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 그죠? 무엇을 잘했다고 말하고 무엇을 잘하지 못해서 염불을 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당신은 남아미탈 10분만 불러도 극락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건 못 믿어야 참네. 무엇을 잘 불렀다고 말합니까? 관경 관무량 수경에서 하품 하생을 한 그 사람이 염불을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품하생인 사람, 이 사람은 평생 있잖아. 착한 일 하면 안 하고, 막, 오역죄 다 범하고, 막, 시박 다 저지르고, 평생 있잖아. 나쁜 일만 가려서 했어. 아이고, 암흑연님, 당신은 내가 볼 때 하품하생인 그 사람 보고 있잖아. 선지식이 갑니다. 당신은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 당신은 반드시 남아미탑을 염불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 이 복이 있어가 선지식을 만났어. 나쁜 놈인데. 그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남아미탑을 염불을 잘하지 못하신다면 당신은 극락에 왕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가 어떻게 남아미탑을 염불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 숨이 넘어가는 데 있잖아. 뭐 번뇌 망상 없이 그 얘기 그거 뭐 챙길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 당신은 그저 남아미탑을 염불만 하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남아미탑 염불만 하면 입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 칭명염불, 입으로 남아미탈 염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합니다. 이러면 그는 자연히 극락 왕생할 겁니다. 뭐 겁주고 이러면 더더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남아미탈 염불만 하면 전부 다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 보살들 안나 대동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극락 왕생한다. 책이 되어 있잖아요. 책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거 책이 되어 있는 거 그거 보고 또 뭐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또 머리도 좋지도 않는 머리 있잖아요. 뭐 굴리가면서 또 그래 합니다.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내가 그 아는 그 보살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불순함이탕에 읽어봤죠. 읽어보기는 봤대. 극락이 뭐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10만 원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극락이고 그 세계 한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 부처님 지금 현재도 그 설법하고 계신다. 아미타 부처님 극락에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번 읽어봤다 하는 거야. 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맞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를 염불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을 때 있잖아.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 25번의 보살들 그 사람 앞에 염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극락 간다는 거 한번 봤어요. 방금. 그 얘기도 알고 있대. 와 염불 안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았어. 아이고. 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 야 어때 대한민국 그래서 항상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잖아. 한국 불교에는 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단 말이야. 믿지는 안 해. 성경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열광을 한다. 내가 볼 때는 그 주변에 항상 말씀드리지만도 그거 설문조사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뭐 성당이라든가 있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95% 이상은 죽으면 전부 천당 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우리 불자들을 내가 볼 때는 5%도 안 될 것 같아요. 5% 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극락 간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80% 이상 될 것 같아. 지금 거기에 뭐 자기 있잖아. 기도한다고 하는 건 뻔하잖아요. 뭐 자식 잘 되고 아들 잘 되고 손자 잘 되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도해가지고 나 죽을 때 나 극락 간다. 내가 볼 때는 5%도 안 나올 것 같아.
참네, 진짜 안타깝다, 그지? 야, 저래, 뭐, 말을 댕기는 모르겠다. 이제 뭐, 어느 정도 조금 밥 먹고 살고 하면, 옛날에 그 큰 스님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내가 뭐, 예산 원당은 뭐, 옛날에 뭐, 해암 큰 스님 법문 잡선한다고 내 10년 다녔다, 갑자기. 그때 큰 스님 법문하실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키가 있잖아, 머리하고,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하고 하면, 그게 있잖아요. 저승사자가 우리한테, 너 죽을 때 다 됐으니까, 그 신호를 합니다, 신호. 신호, 신호. 너 정신 차리라.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있잖아요. 죽을 준비를 좀 하라고 합니다. 그런 게 뭐, 얘기, 다른 얘기를 이야기하면, 60 이상 되면 있잖아. 막 이제 덤으로 산다 생각하고, 정말이면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지금도 그건 뭐 있잖아. 뭐 손자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그 매달려가지고 있잖아요. 정말이면 안타까워. 안타까워. 우리 불자들이 정말이야. 내가 안타까워. 염불을 하면 진짜야. 염불을 해야 되겠네. 참. 쪼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인데, 아직까지 그 사는데 미련을 두고, 그 저 매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우리 중생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지. 여기 오신 분들 대복을 타고 나왔다. 뭐 모르겠다. 만도 진짜. 참.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참, 우리는 그래도 무슨 복인 모르겠습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자. 인광대사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공덕의 크기와 우리가 복을 많이 짓고 뭐 적게 짓고 관계없이 공부의 깊이를 막론하고 공부를 많이 했니 있잖아. 일자 무식이는 관계 막론하고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모두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복을 짓든 많이 짓든 뭐 적게 짓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뭐 가방끈이 길든 나는 관계없이 뭐 짧든 관계없이 그려놓았잖아요. 우리가 남아미타불 염불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은 우리의 공부의 깊이와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있잖아 관계없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공부가 나 깊어도 극락왕생하고 당신의 공부가 얕아도 안나 역시 극락왕생한다. 거기 뭐 염불만 남아서 염불만 하면 그 사람이 있잖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삼근보피 이둔함수를 했잖아요. 세 가지 근기 상근기 중근기 한기 우리 그 무량수경에는 상배 중배 하배 관계없이 있잖아. 무조건 있잖아요. 가피를 주고 남한테 염불하면 가피를 주고 이둔함수 영리하든 둔하든 관계없이 전부 다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 보살들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 손잡고 극락이 데려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치? 삼근보피 이둔함수 저번에 우리 공부할 때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부를 했든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복을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관계없이 남한테 염불만 하면 전부 극락간다. 그런 게 영불이 있잖아요. 다성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야 이렇게 뭐지 스님 딱 해놨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일심불란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까 뭐 간단하고 아주 쉽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일심불란은 뭐 아주 쉽게 뭐 번뇌망상이 있든 아주 쉽다는 얘기는 뭐냐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남아 염불만 하면 칭명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바로 전수염불합니다. 일심불란이 전수염불하는 겁니다. 오로지 남한테는 염불하는 겁니다. 일양전념 일양전칭 전수염불하는 게 아니라 일심불란 생각하면 됩니다. 전수염불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오로지 남아있던 염불만 하는 게 전수염불입니다. 야 아주 쉽습니다. 그죠? 다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아이고. 대중들 이해가 갑니다. 야,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가 간다 하네. 아직도 일심불란이란 네 글자를 두려워하실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지? 예,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선남이타경을 독송하다가 여기에 이르르면, 여기가 되면 일심불란에 이르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 그렇지. 다 그랬을 겁니다. 이 공부하기 전에. 아, 일심불란, 일심불란. 갈수록 더 혼란스럽고,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요. 더 걱정이 되지. 아이고, 내가 좀 삼선하다가 하도 번뇌망상 많아가지고, 이제 이쪽 넘어와서 염불 좀 하면 뭐 좀 안 되겠네 싶어 넘어왔는데, 더 생기는 것 같아. 더 막 올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공부는 같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불교 공부 혼자 안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그게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다 보면 있잖아요. 천길 낭떠러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아이고, 참.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수습이 안 됩니다. 자기 혼자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일심으로 남아미탑을 염불하여 난잡하지 않고 어지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일심으로 염불하여 난잡하지 않고 어지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염불할수록 더욱더 기뻐하게 되며, 그렇잖아요. 번뇌 망상이 되든 간에 무조건 염불하면 극락 간다는 거면 더욱더 기뻐하겠지, 그죠? 제가 바로 안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야, 전수 염불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뭐 번뇌 망상이 일어나든 어떤 간에 야